자, 이제 엄지발가락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구독, 좋아요, 알림. 애니야, 저기 뭔 포스터가 붙어 있어? 와, 그러네. 이게 뭐야? 응?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젤리 만들기 대회? 날짜는 4월이고 누구나 참여 가능. 게다가 상금이 1년치 젤리 시식권에 2등은 젤리 한 박스, 3등은 젤리 한 봉지.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상한 젤리 만들기 대회에 나도 참여해야겠는데. 그런데 무슨 젤리가 있더라? 이상한 젤리 만들기라면 바로 이것들을 준비해야지. 겨울아, 이거 어때? 바로 우유병 젤리야. 이렇게 이런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안에 젤리가 이렇게 가득하지. 달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한 젤리는 안 같다고. 그럼 이건 뭐야? 그래, 이거는 왁스병 젤리인데 젤리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주스가 들어있어. 이거. 에이, 왁스병 젤리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상한 젤리는 아닌 것 같아. Nope. 그래? 그럼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이거! 이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마이구미잖아! 아, 물론 편의점에서 많이 보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바로 복숭아 맛이야! 분명히 대회에서는 이상한 젤리라고 했잖아! Nope.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것도 탈락? 이거는 글쎄 한글 젤리래. 보여줄까? 짜잔! 여기에 미음이 들어있잖아, 미음! 가나다라 젤리? 이것도 그렇게 이상한 젤리는 아닌 것 같아. 이음도 들어있다고. 미음하고 이음. 짜잔. 이건 다 시시해. 진짜 특이하고 이상한 젤리를 만들란 말이야. Nope. 그래? 그럼 어떤 젤리가 진짜 이상한 젤리인데? 내가 힌트를 줄까? 애니안의 손, 애니안의 발로 만드는 그런 젤리를 말하는 거지. 뭐? 손발 젤리, 내 손으로, 내 발로 만든다고? 준비물이 뭔데? 알지네이트와 젤라틴을 준비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알았지? 고마워, 겨울아.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짜잔! 겨울이가 말한 대로 이상한 젤리를 만들려면 내 손과 내 발이 젤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먼저 이 알지네이트가 필요하다고. 물과 알지네이트 그리고 젤라틴으로 지금부터 손발 젤리 만들기 시작! 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과 알지네이트를 1:1 비율로 섞어주기. 우와, 알지네이트 색. 한 컵, 두 컵, 세 컵. 으아! 자, 굳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섞고 애니야. 알겠어. 긋기 전에 빨리 발을 넣어. 양말을 벗고 깨끗한 발. 자, 준비가 됐다면 발을 푼다. 이렇게 3분 있으면 돼. 잘하고 있어. 대신 발을 맨 아래에 푹 붙이면 큰일 난다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빼보는 게 어때? 그래, 하나, 둘, 셋. 조심. 됐다, 이제 이 안은 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설마 이게 젤리는 아니겠지? 이건 젤리가 아니지, 모형을 뜬 거라고. 두 번째는 손 젤리. 깨끗이 씻은 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 쓰는 이 통을 잘 준비한 다음에 알지네이트를 또 1:1 비율로. 우와. 자, 다 되었다면 손을 쭉. A few moments later. 자, 다 됐으니까 이제 빼볼까? 조심. 와, 정말 손가락 모양이 난 것 같아. 자, 그럼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그다음 젤라틴을 한 컵. 와.
강렬한 빨간색 젤리! 와우! 젤라틴 물을 잘 담아줘. 가득 가득 완료! 그 다음 파란색 색소를 준비한 다음에 우와. 이렇게 봐선 정말 젤리가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진짜야! 내일까지 기다려보라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될걸? 이제 다음 날이 됐으니까 젤리가 완성됐는지 한번 볼까? 정말로 이게 굳었어. 자 이제 꺼낼 차례. 그러면 손 젤리부터 한번 볼까? 넣어라. 헤이, 헤이, 나, 와, 나, 우오. 우와. 저 이렇게 다 딱딱하게 굳은 아이스네이트를 칼을 준비하고. 우와. 조심. 우와,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그대로. 짜잔! 자, 손가락인데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고 이 네 번째 약지손가락도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찝니다. 가위바위보. 야, 내가 이겼다. 가위바위보. 아, 내가 졌어. 자, 이거는 가위 젤리. 가운데 손가락도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이겁니다. 저기로 가자 저기. 저기로 가자 저기 손가락 젤리. 자 다음은 이제 발 젤리가 남았는데 발 젤리는 부러지지 않길 바라면서 물을 하나. 우와. 됐죠? 맨들맨들. 오, 케이크 자르듯이.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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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하. 빨간색 발이 나오고 있어요. 죽지 않도록. 칼로 살살. 혹시라도 이거를 따라하고 싶은 친구는 아주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엄지발가락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자, 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근데 이게 항상 손가락이 사이사이가 아... 이야 다 뗐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사이에 있는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발젤리, 손젤리 완성! 발, 이 발이 이 발이고요. 이 손이 이 손이에요. 먹을 수가 있느냐? 못 먹을 것 같아요. Nope. 이상한 젤리! 이 작품을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제가 애니 안 맞는데요? 저거는 바로 2등입니다! 아... 2등이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서 점수를 좀 깎았어요. 너무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등! 성공!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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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아 아우 귀 간지러. 귀 좀 파야겠다. 아 귀를 파려면 또 이게 있어야지. 아 귀 간지러. 아 코딱지가 파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아우 배고파. 아 완전 꾸르륵 꾸르륵. 어? 너 뭐해?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줘, 한 입만. 그냥. 나 한 입만. 나 한 입만. 한 입만 줘. 아,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 너 혼자 다 먹어라. 다 먹어. 헤이.
나 막상 이게 뭐야? 다 먹었잖아. 우와. 그러면 장난 한번 쳐볼까? 짜잔! 바로 이것만 있으면 나의 장난은 성공할 수 있다고. 우와. 감쪽 같은 음악 플레이. 이번에는 이걸로도 슬라임 한번 만들어봐야지. 오. 멜론 슬라임. 내가 새로운 수막을 샀는데 그거 진짜 꿀맛이더라고. 얼른 가서 먹어봐. 우와. 바로 수막 슬라임이지. 우와. 칼리! 멜론 먹을래? 오, 맛있겠다. 안 그래도. 이게. 뚜껑을 잘 덮어주고. 어, 참. 여보세요? 아, 네! 아, 네! 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